코스를 포인트를 좀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꽃대 부분은 포장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딱히 기법으로 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꽃다발인데요. 꽃다발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지 꽃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꽃은 360이나 350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요. 중심에 심지 형태를 넣어서 해바라기 느낌을 살짝 표현했습니다. 또한 가지의 특징은 꽃대가 되는 다발 부분에 중심 부분을 딱히 기법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 재료를 설명드리겠는데요. 꽃을 만들 색은 350 옐로우로 10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에 들어갈 꽃은 160 초콜릿으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하나에 한 개씩을 만들어도 되고 하나에 두 개를 만들어도 돼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 꽃대가 되는 부분은 160 라인 그린 5개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리본은 260 오렌지로 1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350을 10cm 정도 남기고 풀어줍니다. 바람을 살짝 빼준 다음에 매듭 지어줍니다. 우리 방울 5개를 만들 건데요. 방울 길이는 대략 15cm 전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고리방울을 만들 때 압을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을 낮추기 위해 접은 상태로 꼬아주었습니다. 그 다음도 방울을 먼저 하나 꼬아주는데요. 동일하게 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접은 상태로 꼬아주면 됩니다. 주입과 함께 잠가주면 됩니다. 두 방울을 고리방울로 바꿀 건데요. 잠근 자리와 꼬인 물 모아서 꼬아주면 됩니다. 이때 꼬을 때 주입구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입구를 잡아준 상태에서 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울을 계속 만들 건데요. 이제 고리방울을 각각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동일하게 압을 낮추는 동작으로 꼬아주고 고리방울 만들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울도 지금 했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다섯 꽃잎을 다 완성했고요. 남은 부분은 잘라 매듭 정리하면 됩니다. 160 초콜릿을 약 10cm 정도 길이 정도만큼만 불어주면 됩니다. 방울 두 개를 만들 건데요. 방울 길이는 압을 많이 낮춘 상태로 3.5에서 4cm 방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주입구 매듭과 함께 잠궈주면 됩니다. 꼬질꼬기 방울로 만들 건데요. 주입구를 이용해서 꼬임 쪽으로 걸어서 당기면서 돌려주면 쉽게 꼬을 수 있습니다. 3.5 방울을 한개 만들고 꼬질꼬기 방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역시 방울의 압을 낮추면서 두 개를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라줄 건데요. 연결선이 필요해서 좀더 길이를 충분히 남겨놓고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낸 부분을 한개더 만드는 용도로 이용할 때는 바로 바람을 빼지 않고 매듭을 지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풍선 한 개로 두 개의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스를 꽃 중앙에 연결할 때인데요. 이때 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바짝 당겨주면서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꽃을 10개를 만들어 준비하면 됩니다. 꽃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요. 160 라인 그린을 5개를 불어주는데요. 끝에 약간만 남기고 불어주면 됩니다. 살짝 남겨놓은 형태로 끝까지 불어주고 매듭을 짓기 전에 바람을 살짝 빼서 약간 압을 낮춘 상태로 총 5개를 불어주면 됩니다. 5개를 불고 난 다음에 절반을 접어서 꼬임을 한번 나눠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가닥도 꼬임을 준 다음에 함께 잠가주면 됩니다. 세트를 잠가주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남은 가닥들도 함께 잠가주면 됩니다. 풍선 5개를 절반으로 나눠서 총 10개의 가닥으로 만들어준 모양입니다. 따키를 할 건데요. 세 가닥을 잡고 머리를 땋듯이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손 동작을 잘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서로 두 가닥이 교차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교차됩니다. 오른쪽으로 교차된 선이 앞으로 오고 오른쪽에 있는 가닥이 그 뒤로 교차되면서 모양이 이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가닥이 지금 교차된 왼쪽의 선의 뒤쪽으로 다시 교차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가닥이 끝까지 닿았다면 여기서 가닥이 풀리지 않도록 우선 교차된 두 선을 먼저 잠가줍니다. 위에 잠근 자리는 임시로 풀리지 않게 잠궈 놓은 거고요. 동일하게 나머지 가닥을 이용해서 따키를 두 세트를 더 만들어 줍니다. 총 10가닥에서 따키를 3세트를 만들고 한 가닥이 남은 형태입니다. 2번을 먼저 만들어 주는데요. 260 오렌지를 6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12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 압을 낮추기 위해서 접은 상태로 꼬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꼬지북복이 방울을 만들어 주는데 약간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서 5cm 정도 방울로 꼬아줍니다. 리본 날개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약 한 15cm 방울로 두 개를 고리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꽃대를 리본을 둘러줄 건데요. 꽃대의 모양은 중심에 한 가닥을 놓고 딱히 세 개를 배치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본 띠를 둘러주면 됩니다.
둘른 상태에서 꽃대가 타이트하게 둘러지도록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주면 됩니다. 남은 선은 첫 번째 12cm 방울과 같은 길이로 만들어주고 정리하면 됩니다. 꽃대를 둘러준 선이 밀착된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꽃을 달기 전에 위에 딱히가 풀리지 않도록 임시로 잠갔던 부분을 풀어주면 됩니다. 가운데 한 선을 넣었던 그 부분을 중심 센터로 먼저 꽃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대략 띠를 둘른 자리에서 약 15cm 전후로 높이를 만들어 꼬아서 연결합니다. 방울을 꽂고 뒤에서 바람을 빼서 먼저 매듭을 지어줍니다. 선을 이용해서 꽃을 걸어주면 됩니다. 중심에 먼저 꽃을 한 송이를 연결했고요. 나머지 9개의 가닥도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 여섯 송이는 가닥을 리본에서 약 12cm 정도 길이에서 잘라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섯 가닥을 먼저 정리해 놓겠습니다. 삼각구도로 두 가닥씩 정리하고 세 개를 삼각형 형태로 남겨두었습니다. 꽃 여섯 송이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센터를 하나를 기준으로 총 6개의 꽃잎을 연결했고요. 나머지 세 가닥은 중심을 이용해서 삼각구도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꽃다발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꽃다발에서 특징은 꽃의 꽃술을 포인트를 좀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꽃대 부분은 포장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딱히 기법으로 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꽃과 꽃대가 되는 색을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해서 했는데요. 꽃의 색이나 꽃대의 색깔을 다양하게 섞어서 만들어도 디자인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꽃다발을 선물해 보세요.